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제가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한 2주 전, 3주 전에 친구하고 여기 왔었는데 보물 창고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늘 인사동에 지나다니면서 한번 꼭 선생님 찾아뵙고 선생님 작품도 좀 소개받고 선생님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제가 인사동을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50안 6년 되셨대요, 인사동에. 예, 그러더니 저보고 그좀 명사들을 좀 찾아다녀라. 인사동에 명사가 많이 계신데 왜그 자꾸 갤러리만 길 옆에 갤러리에 있는 그 작가들만 찾아다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뜨끔해가지고요.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사동에는 여기 얼마나 계신 거죠? 내가 인사동에 온게한 42년 정도 됐는데, 이야. 그때만 해도 인사동은 한국의 파리다. 이래서 화랑, 고미술상, 지엽상 이런 것만 있었는데, 그림과 관련된 업종만, 지금은 뭐 아쉬운 점이 많지. 양태석 선생님, 예. 그 국전 작가협회 이사장님도 현재 하시고 계신 거죠? 예. 네, 현직에 계시고 국전 작가협회 이사장님, 한국미술협회 고문, 문학신문 총재시네요? 예. 문학신문은 뭔가요? 문학신문은, 이제 문인들이, 모인, 말하자면, 신문인데, 예. 시도 싫고, 수필도 싫고. 근데 선생님은 화가시잖아요. 나는 이제 화가인데, 나는 문학을, 책을 23권을 뺏기고, 문학을 하니까 한국문인협회 재정위원이고 국제팬클럽 한국본부의 예술위원이고 오문학회 회장이고 그러니까 문학을 하면서 원래 그림 그리는 화가지만은 화가라도 문학하고 미술하고는 그 아주 매체가 잘 되고 한 뿌리죠, 한 뿌리. 예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시중유화요 하중유시라.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리 말했거든. 그래서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평론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렇게 한 지가 한 3, 40년 됐어. 제가 인사동에 진정한 명사를 드디어 만났네요.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이야.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아트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네요. 그 이제 그 아트 테라피는 사실 미술로서 정신이나 질병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사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마음이 우울증한 사람 좋은 그림을 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그 아트 테라피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많고 그림은 인간의 영혼을 행복하게 해주거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 말하자면 창작하는 거. 소위 나무 그림을 보고 그렸다든지 자연을 보고 그리면 자연의 모방이 되고. 그런데 예술은 오로지 창작이어야 된다. 창작이라고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그게 창작이 되고, 모방품은 예술로 인정할 수가 예. 없다. 이제 그런 뜻이 되지. 창작의 고통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창작의 고통이 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창작의 기쁨이 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 나오면 내면은 창작을 하면은 굉장히 기뻐 마음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기쁜데 이제 고통스럽게 뭐 창작을 한다든지 이러면 어렵겠지만은
나는 즐기는 마음으로. 뭐 이거를 생명을 걸어놓고 뭐 세계적인 뭐 명작가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또 뭐 출세를 한다든지 돈을 벌인다든지 누구를 보여준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고통스러운데, 내 취미로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미감을 천착해내야 한다. 깊이 있는 걸 파내한다. 그러면 좋은 그림이 나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창작의 기쁨이 있다. 시도 마찬가지야. 아, 자다가도 시상이 떠올라 일어나서 컴퓨터에 앉으면은 좋은 문자, 한 문자 생각나면 그게 희열인 게 기분이 좋은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선생님 컴퓨터 앞에 앉으세요? 그렇지. 컴퓨터로서 책을. 연필로 뭐 쓰시지 않고. 스물 몇 글, 그렇지. 컴퓨터가 이제 책을 쓰지. 이야. 옛날에는 처음엔 초창기에 한국 산수와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책을 쓸 때는 원고로 전다 이 수기로 썼는데. 교정을 봐야 되잖아. 이제 그 뒤에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쓰니까, 아이 컴퓨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예. 이거는 뭐 아주 꼭딱꼭딱 찍으면 그리 되니까 참 잘 만들었다. 지금도 이제 컴퓨터를 쓰고 있고. 이야, 대단하시네. 시도 때로는 뭐 하루에 한 편씩 쓸 때도 있고. 예. 또 이번에도 내가 노인 보릿고개 넣고는 시를 지금 썼는데 곧 시집이 나올 기구만. 예. 그 나올 기구. 그래, 문학도 그렇지만은 창작이어야 되고, 미술도 창작이어야 된다. 창작이라야 예술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 모방이나 뭐 사진이나 사진을 보고 했다 이러면 그거는 창작이 아니고 전사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돼. 그 선생님께서는 그럼 그림이 죄송하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올해 84살인데 아. 그림 그린 제가 내가 62년도 62년도 그림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예. 상당히 오래된 편이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림을 동양화부터 시작하셨나요? 그렇지. 내가 이제 원래 취미는 좀 있어도 그림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었는데, 어느 날 진주 도전에 구경을 갔더니 그림이 뭐 나도 저리 그리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저 정도면 나도 그리겠다. 그 이듬해 그리네한테 특성이 됐어. 한 번에? 그 뒤부터 아이고 나도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아니 그림은 재주는 있으셨지만 그래도 좀 뭐 어디서 배운다든가 누구 밑에 연습이라도 좀 해야. 이제 배우지는 처음에는 배우지 않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이제 풍곡 성재우 선생님이라고. 예. 그분한테 이제 배우고 어른들한테 여러 어른들한테 뭐 박생강 선생한테도 배우고. 그러시다가 언제쯤에 저기 서양화 쪽으로 넘어가셨습니까? 서양화 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동양화에 속해. 왜냐하면 서양화는 서구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사진과 같이 그린다. 그러면 선생님 사상과 뿌리는 동양 한국화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동양화는 동양의 정신주의 사상으로 그리거든. 그래서 동양화는 이제 선이 있어. 유선법이라. 서양화는 무선법이고. 그런데 이제 동양화는 음양법인데 음과 양을 만들기만 하지 그림자는 안 띄야. 그리고 서양화는 음영법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는 그림은 그림자가 없어. 이런 거 다 서양화 같이 그래서 그림자가 없고 음양에만 속한다. 그래서 서양화 자료를 쓴다고 해서 뭐 서양화가 아니고 한국 사람이 말하자면 한국 재료로 한국 물상을 그리는데 동양 정신으로 그리면 그건 동양화야. 예예. 예, 그게 예. 한국화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후진 양성에도 기여를 하셨나요? 내가 이제 진주에 있을 때 청계 미술학원이라고. 간인 미술학원을 했어. 아, 선생님께서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내 이제 원 태생은 경남 산청이고. 아, 좋은 데네. 진주에서 이제 미술학원을 했는데, 예. 그 이제 제자가 한 150명 되고, 또 우리 이제 제자들 모임이 미우회라고 전시회도 하고 책도 뺏기 그랬는데,
내가 서울로 오면서 그게 이제 없어지고, 서울에서 이제 가르치고, 지금도 상록 아트회라는 우리 회원들 모임이 있어. 그러면 서울에 진주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다가 서울에서 올라오셔서도 미술학원을 계속 하셨나요? 미술학을 안 했지. 이어서 이제 미술학을 할 여건이 안 되고 이제 안 했는데, 내가 서울로 오게 된 동기는 어떤 그 친한 친구가, 작가가 제대로 되려면 삼각산 바람을 씌워야 된다. 말하자면 삼각산이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바람을 씌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뭐 서울 큰 올라가고 인물이 싶다. 되려면 서울로 올라가야 그땐 된다. 젊으니까 용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그러니 올라왔는데, 그때가 몇세때 올라오신 거예요? 그때 1980년대 꽤나 뭐 지금 한 그때 한40 그러면 결혼도 정도. 하시고 애도 자녀도 애들도 있고 있으신데 결혼하고 뭐 그래야지. 서울로 환경하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 결정이셨는데. 상당히 그 모험적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자신감이 젊으니까 자신감이 있고 그래 이제 와서. 그럼 그때부터 인사동에 계신 거네요? 그렇지. 이제 집은 저 왕십리에 있고, 하실은 그때부터 인사동에서 그래서 42년 정도 되셨군요. 40여 년 동안 인사동에서 이제. 대단하십니다. 최근에는 어떤 작품을 주로 하세요? 뭐죠? 주제가 있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장수, 오래 사는 거, 부귀, 잘 사는 거, 평화,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 행복하게 사는 거, 희망, 희망적으로 사는 거, 그 다섯 가지 이제 주제가 있는데, 내 그림이 주로 평화를 많이 그려. 왜냐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워도 평화로운 그림을 보면 마음이 앉아야 된다고. 그러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한 번에 다 선생님의 저기 역사를 담을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수시로 선생님 부르시면 올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 작품을 한두 점씩 이렇게 좀 한번 찍어볼게요. 선생님하고 같이. 그러지. 야, 선생님, 이 작품에는 뭐다 들어있네요. 선생님의 금방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용이. 이제 장수, 부귀, 행복, 평화, 희망 이런 게다 들어있지. 여기에 뭐한 이게 100호 정도는 100호. 100호 작품에 선생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고 다른 작품도 한번 볼까요? 다른 작품은 이제 여기 오면 봐. 선생님이 주제를 정해놓고 요건 평화라고 제목을 붙이셨네요. 평온하네요. 평화도 평온한 시골 전원 풍경. 요거는 이제 독도. 이 작품이 일본 사람이 하도 자기 거라고 때려 쓰기 때문에 내가 독도를 그려가지고 그 어떻게 뒤에 배경을 빨갛게 잡지에도 내고. 이건 우리가 흔하게 표현하는 독도 모습이 아니고 선생님만의 아주 특별한 색상을 쓰셨어요. 여기 이제 그것도 평화. 여기 이것도 긴가요? 그거는 히말라야. 히말라야. 어디 밤에 나갈게. 어젯밤에요? 밤에.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아이, 하시네요. 하지. 요거 평화. 선생님, 여기 있는 양이네요, 그죠? 양이 평화롭게 아침 식사를 하는 거야.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는 독도의 일출. 여기도 히말라야. 요거는 제주도 일출봉. 그렇죠, 일출봉. 너무 예뻐요. 지금 밑에 있는 책이 선생님 책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가 그림을 내 책도 있지만은 네, 표지 내가 그림도 표지 쓰고. 그림만 남기고, 여기는 해금감. 해금감. 여기도 독도네요, 그죠? 이것도 선생님 작품이고. 그렇지. 이런 작품도 그리셨어요, 선생님? 그렇지. 그것도 내 그림이지. 우주로 가는 행렬이거든. 우주로. 내가 이제 곧 우주로 가게 돼가 있어. 야, 선생님. 나이가. 야, 여기가 작업실이네요, 선생님. 그렇지. 이거 지금 제자들 그림. 여기서 작업하시는 거네요. 우주로 가는 행렬. 이 작업도 그렇고,
요거는 우리 제자 그림. 아, 제자 그림이고 요거는. 요거는 아, 여기가 여기가 우주로 가는 행렬 물고기 떼가 그냥 네. 저쪽 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추상이고. 아, 이것도 선생님 작품이고요. 추상. 추상. 아, 좋아요. 여기 선생님 오늘은 여기 너무 많아서 막 네, 그림 오늘은 여기 보면 예? 이건 병풍인데, 여러 곳 병풍인데. 예. 사람은. 이것도 다르게. 그림과 전이 좋은 그림은 이 선생님 그림인가요? 그 여기 저 한국화 진흥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저 전시회 그 어머 예 손자 칼라로 된 거 지금 그래 그래서부터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어 저기서 잠깐만요 여기 이사람이 출품을 했거든요. 그 도로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젊은 그게 허진, 예, 허진이라고 얘기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 하나 있습니다. 아, 네. 나는 지금 하는 게 없지 않나. 이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 말해.